오늘은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의 시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방어, 정성어, 네, 그렇습니다. 방어. 지금이 4시 16분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꽃게는 7,500kg, 숫게가 그렇고 암게가 3,000kg 요래 들어왔고, 그건 3시부터 경매 이제 마쳤고요. 지금은 대게 킹크랩 경매를 시작하는데, 그래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한 5,600kg 정도씩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 5만 2천원에 낙찰되는 것들이네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갑각류 경매장 옆에 있는 판매장들입니다. 여기가 그 동호수산, 태영수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장 구경용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 대게가 입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무게를 대가지고, 무게 체크해가지고, 이제 경매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오늘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저 건너편에는 지금 8월 경매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 31분 지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대성수산, 여기 사가는 거고, 이거는 싼 거, 12,000원짜리까지 있네요. 여기 지금 8월 경매장입니다. 지금은 시장 구경 TV 쪽으로다가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장 구경 TV를 찍는 거, 지금이 4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갑각류 경매장입니다. 특히 여기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경매장이 갑각류 경매, 그 다음에 화로 경매가 따로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거는 화로 경매장입니다. 화로 경매장을 한번 가서, 화로가 있는 거를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로 경매장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다 나갔네요. 그럼 이제 경매 중인 것도 있고,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점성어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저 큰 거 저런 거는 방어입니다. 저 꼬리들 이렇게 들려놓은 거, 여기 방어. 저 건너편에 지금 물 뿌리고 있는데, 저기는 방어 경매장입니다. 시장, 저 멀리 앞쪽으로 보이는데, 저기가 이제 선어 시장이고, 4시 41분을 지금 37분이군요. 4시 37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돼지수산인데, 여기서부터 시장 구경용으로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돼지수산, 여기 선어부, 아니, 화로회 전문. 그 다음에 요 가면서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길통상, C4에 있는 한길통상. 안녕하세요. 여기 한길통상이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 바로 여기가 붙어 있는 게, 여기가 화로 경매장. 화로 경매가 오늘 좀 늦게까지 있는 거 보니까 물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화로 경매장. 그래서 저 건너편이 갑각류 경매장인데, 여기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장 구경용 촬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복 경매장입니다. 여기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제 오복상에, 오복수산. 여기는 그 주문으로다가 카톡방에서 많이 이거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세를, 오늘 방어대 여기 오복수산입니다. 오복수산에 이거 항상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오늘 토요일에 비해서 반값 이하 같아요. 오늘 굉장히 괜찮은 날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요 방어 7-8kg 짜리 키로에 5,000원 이렇게 일단 나갔습니다. 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구경용으로다가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여기는 전국수산입니다. 예, 전국수산. 그 다음에 여기 우원유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거로다 한번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한글날 대체 공휴일인 10월 10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왼쪽 여기는 폐류 위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사람이 오늘 공휴일이라 조금 나왔고, 이제 무늬 오징어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무늬 오징어가 지금 많이 나온 편이에요, 지금. 여기, 저, 왼쪽 여기는 여자 화장실 앞에 용신. 시세를 보시려면은 일상 소식을 보시면 됩니다. 일상 소식을 보시는데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왼쪽 여기에는 냉동 전문 코너들입니다. 냉동 전문. 여기도 시간은 3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시 전에 나오셔야 되죠. 오른쪽 여기가 영남아기. 이건 이제 왼쪽은 냉동 전문 이렇게 됐습니다. 저 건너편이 만물료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센터, 여기는 소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사람들 많은 거는 뭐냐면 화로 쪽에서 화로 사다가 회만 떠드리는 겁니다. 여기는요, 회만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여기 사장님, 여기 이거 맡기셨네. 예, 이거 맡기셨네. 어느 거예요? 저거요? 예, 여기 지금 이거 7kg짜리예요. 한 7kg 정도 되겠네요. 6.5kg. 6.5kg. 맞다. 여기는 회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맡기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문 열려서 들어오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가격은 오롯이는 3,000원, 회 썰어 주시는 거는 5,000원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직까지 그러셨어요. 지금 이거 대화 나누는 사장님은 구독자분, 이렇게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누는 거 지금 맡겨놓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은 시장 구경용이라고 그냥 소개로다가 하나 찍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삼치,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찍는 겁니다. 이건 시장 구경용으로. 오징어야 지금 무늬 오징어가 상당히 다 많죠. 무늬 오징어입니다. 여튼 뭐 무늬 오징어. 여기 시세가 궁금하시면은 시세는 저기로 한번 보세요. 그 일상 소식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 구경용으로다가 도매시장 쪽을 찍는 겁니다. 이쪽에는 지금 장사가 3시 정도부터, 여기 사실 밤샘을 합니다. 영업을 여기 선호 도매 쪽은. 근데 10시에 문 닫는데 보통 8시 전에는 나오셔야지 제대로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요, 보경수산 지나고 있고, 뭐 지금요, 홍어들이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홍어들. 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원수산입니다. 한번 일단 이거 끄겠습니다.